안녕하십니까. 컴배울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PD입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 저희 컴배울레에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많은, 지금 여기 홈 메인 페이지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채널을 벌써 운영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내년에 1년에 좀 한 2만 명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광고를 봐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척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이 나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강의, 더 질 높은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모라의 막강한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필모라를 준비를 했고 제가 소스들을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갖춰봤습니다. 우리 요 영상 한번 좀 보시고 갈게요. 지루하시더라도 이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할 것이니까. 예, 영상 잘 보셨어요? 근데 여기 좀 웃기는 게 있죠? 예, 아주 그냥 힐링스러운 시골 풍경, 시골 풍경을 보여주면서 음악이, 배경음악이 너무 좀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지만 영상 소스가 좀 부족해서 앞에 갖다 놓은 거고요. 원래 여기 쓰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이 음악, 여기 자막에도 있다시피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AI가 만든 건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또 음악도 만들어 줍니다. 음악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짧은 세월에. 앞으로 뭐 1, 2년만 지나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제가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패드도 사고 디지털 피아노도 사고 해서 몇 년 전에 배워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AI가 만들어주는 음악을 또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경음악 굉장히 중요하죠. 저작권 문제 심각합니다. 아무 음악이나 썼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들. 특히 유튜버 분들은 아주 숙고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필모라 내부에,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필모라 내부에서 AI로 음악을, 배경음악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지금은 아무 제한 없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은요. 근데 언제 이게 또 뭐 유료로 바뀌거나 뭐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뭐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음악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만들기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곡당 10초?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아, 좀 너무 황당하죠, 그죠?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오디오를 눌렀을 때 이렇게 뭐 효과음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음악들 365 버전 쓰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음악들 그냥 쓰셔도 돼요. 단 여기 제가 여기 지금 무료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 누르면은 유료도 있어요. 유료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붙어 있는 애들은 별도의 또 유료 효과 뭐 유료 뭐 배경음악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돈을 내고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전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이 퀄리티는 이게 더 높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무료 어째 기본은 이렇게 전부로 돼 있을 거예요. 전부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유료도 오고 무료도 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무료로 해놓을게요. 아, 여기 있는 음악들 괜찮아요. 이거 눌러보면 자 이런 거 음악 퀄리티 높습니다. 여기 거 쓰셔도 되고 아 난이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난 내가 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고 싶다. 여기 AI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AI 음악 여기 보시면은 시작하기가 있죠. AI 음악 생성 오늘부터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퀄리티는 글쎄요. 예, 사람이 직접 만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자, 시작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는데 내가 뭐 복잡하게 뭔가 설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분위기만 여기 무드만 행복한 슬픈 신나는 여유로운 뭐 웅장한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에 작성했던 이 음악은 여기 웅장한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무술 고수들이 진검배기를 하는 장면에서 좀 뭔가 좀 웅장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희망찬? 예, 희망찬가 한번 해볼까요? 예, 희망찬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음악의 길이, 예, 재생 시간이죠. 이걸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요게 보시면은 최대 5분까지 할수 있다고 그래요. 5분이면 뭐 웬만한 영상 배경음악은 다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두 개, 세개 뽑아서 예, 조금 짜깁기 하면서 이렇게 편집해서 긴 영상도 커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생산된 음악 수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세 개를 해놨는데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두 개만 해볼게요. 이거 두개 하는데도 시간 금방 끝납니다. 이거를 숫자를 아이고, 2로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2로 쓰고, 최대 6개까지 할수 있네요. 이건 뭔가요, 이거? 필모라 구독자이며 지금 필모라 크레딧 자본을 무제한으로 쓸수 있대요. 이 AI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생성하든 뭐 음악을 생성하든 이거는 내 컴퓨터 자체 내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쵸? 필모라를 기준으로 하면 필모라의 서버, 인공지능 서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이 안돼 있다면 이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그럼 지가 알아서 만들어요. 자, 이게 두개딱 떴죠? 이거 보세요. 지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예. 10초. 제가 10초 하니까 딱 떴죠,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금방 만들어져요, 이제. 자, 5초, 에, 뭐야. 빨라졌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음악이 좀 굉장히 단조롭죠? 단조롭고 다양한 악기가 쓰인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여기서 내가 뭔가 좀 섬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정을 할수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젠간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이거를 그냥 쓰겠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생성됨이나 이쪽 폴더로 저장이 되게 돼요. 한번 아 여기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요거 여기 보시면은 제목 바꾸기 전에 보면은 비상업적 사용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영상 재생을 멈추고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유튜브에서는 근데 단한 개의 채널, 한 개의 채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거를 외부에서 상업적으로 뭐 광고에 삽입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쪽으로는 사용하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3자에게 배포, 임대, 대여. 어디 올려서 뭐 다운로드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블로그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게요. 자, 다운로드 됐고 얘도 다운로드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아, 이름 못 바꾸는구나. 자, 아무튼 얘는 이제 끝났으니까 닫을게요. 기. 여기 보시면은 생선댐 누르면은 이렇게 희망찬 희망찬. 이거 방금 전에 한 거예요. 여기 것들은 예전에 한 거고. 그러면 우리 이 음악을, 원래 있던 음악을 지우고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분위기가 어떤 느낌인지. 자,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끌어다 놓을게요. 제가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해요. 그죠? 근데 나는 이 비디오 길이에 맞춰서 음악을 좀 잘라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데나 잘라서 컨트롤 B에서 잘라서 얘를 요렇게가 아이고 이제 잘못됐어요. 자, 얘를 이렇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은은하게 끝나죠? 근데 여기가 중복됩니다. 왜냐면 이 지금 한 곡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중복해 놔도 예, 크게 이질감이 없죠. 이 위에 트랙과 아래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도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래 중복된 게 길면은 아무래도 좀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얘를 요렇게 좀 줄입니다. 얘도 조금 줄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트랙 거는 음이 점점 볼륨이 줄어들고 자, 여기 점 보시죠? 얘를 요렇게 요 정도까지 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를 자 얘는 점점점 커지고 소리가 안 나다 점점점 커지고 얘는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완전히 이질감이 있는 뭐 비트가 다른 예, 완전히 다 악기가 다른 이런 음악이라면 좀 이렇게 해도 이질감이 있는데 얘는 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노래면은 이렇게 하면 아주 좋아요. 어떠세요? 여기 크게 무리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잠시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요게 음악이 좀 어울릴까요? 자, 비디오에서 음악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악을 넣느냐에 따라서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예, 물론 뭐 짜증이 나는 건 없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때 음악 선택을, 저는 음악을 집어넣을 때 그래도 꽤 많은 음악들을 둘러보고 들어보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음악을 돈 주고 사서 쓰기도 하지만, 예, 1년에 한 번씩 결제해서 사서 쓰기도 하지만, 예, 유튜브에서 무료로 유튜브 스튜디오에 오디오 보관함이 있죠? 예, 거기서 다운받아서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필모라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음악을 만드는 AI 사이트가 있죠. 예, 여러,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군데서 또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유익한 기능이니까 잘 사용해 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